열심히 노력을 해도 돈이 줄줄 새는 사주팔자. 뭘 해도 재물운이 몰려오는 부자 사주팔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돈이 줄줄 새나가 힘들게 사는 사람과 반대로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재물운이 샘솟듯 솟아나는 부자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부자 사주는 타고나는 건가요? 제가 철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큰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왜 그것을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정답을 드리자면 재물운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돈복이 대운에서 빈번하게 들어오는 사주 팔자인데요. 이런 팔자는 한때는 큰 돈을 벌었으나 그 이후 실패로 돈을 잃어도 곧 회복이 되어 두 배로 얻거나 혹은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해도 수월하게 성공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쉽게 쉽게 돈을 잘 버는 사주 팔자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주 팔자라고 인생에 고민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런 사주라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지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걱정거리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재력을 갖추었으면서도 돈돈거리는 얄미운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둘씩은 있지요? 그런 사람에게 행복하시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재물운이 터진 사주팔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두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명은 무일폰으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살아서 말년에는 50억을 지녔고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고 관뚜껑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태어날 때 50억을 물려받고 시작을 했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죽을 때는 병원비도 못 내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돈복이 더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재물은 하나뿐, 배우자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사람과 반대로 본인의 사주에는 재물이 없지만 돈복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 팔자가 펴는 사람, 누가 더 부럽습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금전운을 타고난 사주가 몇 있기는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복도 있지만 상당 부분 후천적인 노력과 성격, 마음가짐에 따라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자의 사주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상복이 좋다. 인생이란 나 혼자 노력한다고 잘 풀리는 것은 아니며 은혜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도와주면 평탄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조상복이란 내가 파랑만장하지 않고 굴곡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아무리 사주팔자를 잘 타고났다 할지라도 조상복이나 부모복이 부족하면 크게 성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주의 기운을 조상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가든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진이 다 빠지지요. 반대로 조상복이 많으면 들이는 노력에 비해 크게 성공합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을지라도 조상복을 더하면 인류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기도 하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될 팔자에 조상복을 뿌리면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CEO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세 상담을 해보면 조상복이 많은 사람의 가정은 대체로 화목합니다. 식구가 늘더라도
궁합이 잘 맞는 새 식구가 들어오니 가정에 웃을 일이 많게 되어 평안하지요. 두 번째, 능력이 있다. 대표적인 재물운의 좋은 사주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재성이 잘 열리는 유형의 사주는 자수성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사주에 능력이 좋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부귀를 손에 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도 함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큰 부자의 사주로 풍요롭게 살겠구나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누구는 평범하게 살고 누구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사느냐? 타고난 사주 팔자와 본인의 직업이 일치하는지, 또 대운이 들어왔을 때 기회를 잘 잡았는지, 또 좋은 내운을 배우자나 자식 등이 빼앗아가지는 않는지에 대해 따라 달라집니다. 사주에서 장사나 무역, 유통이 적합한 사람이라면 본인도 적성에 맞아 장사를 하거나 무역, 유통 등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주에도 없는 뚱딴지같이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를 하면 빛을 보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사주에서 타고나기를 내성적이며 강단과 인복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월급쟁이가 싫다는 이유로 영업을 해야 하는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말아먹게 됩니다. 물론 가전고생 끝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사주팔자로 보았을 때는 쉬운 길을 놔두고 괜한 고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주일수록 넓고 깊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 번째, 잘 모으는 사람. 저는 저축을 잘하는 것도 돈복이 있다고 봅니다. 버는 족족 무엇을 사거나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목돈이 되기 마련이지요. 아무래도 저축을 잘하는 분은 초년보다는 중년, 중년보다는 말년의 재물운이 더 좋아집니다. 나는 셋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진짜 재물운이 없다 하는 분 계시나요? 아무리 약한 재물운이라도 혹은 아예 없어도 시기를 잘 맞추면 운을 터뜨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2024년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나오면 사업이나 투자를 자제하거나 금하고 또 2025년에는 대운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 대운에 큰 재물운이 같이 딸려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죠. 또 누가 2026년에는 가족 중에 아프거나 상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축을 해서 미리 큰 일을 대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팔자일지라도 사주풀이를 통해 운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자가 되려면 본인이 가진 운과 복을 시기에 맞추어 활용하면 중년에 이어 말년에도 훨씬 수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주팔자에 관한 이야기가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한 제가 쉽게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으나 역시 좀 지루하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남은 얘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철학원 채널을 구독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